천안 시의 우수 기업인과 모범 근로자를 발굴, 시상하기 위한 제14회 기업인의 상 시상식이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천안시는 매년 경영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을 선발해 시상하고 지역 기업인과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날 시상식은 구본영 시장과 수상자, 지역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공연, 시상식, 기념 촬영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연말은 종합 대사로 수상하신 주식회사 엑시콘 박상준 대표님을 비롯한 우수 기업인과 모범 근로자 및 기업 지원 유공으로 수상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인의 상에 선정된 기업은 천안시 대표 우수 기업으로 널리 홍보하고 지원하는데요. 이번 시상식에서 종합 대상은 주식회사 엑시콘이, 경영 대상은 주식회사 탑텍이, 기술 대상은 주식회사 현보가, 수출 대상과 창업 대상은 각각 주식회사 애니원과 주식회사 엘라이트가 선정돼 수상했으며, 우수 기업인상은 삼원폴리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영신특수강, 주식회사 청호정밀, 주식회사 태성기계, 신일산업 주식회사가 수상했습니다.